안녕하세요. 대독이에요. 오늘은 조금 이상한 PC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지금 보기 있는 요 PC인데요. 부팅이 안 돼요. 부팅이 안 되고 이제 메인보드 쪽만 불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CPU가 이제 못뽑기라고 하죠. 못뽑기가 좀 심하더라고요. 얘는 다른 사례들보다. 그래서 지금 CPU를 최대한 뽑아냈는데 CPU가 굉장히 안 뽑히더라고요. 얘는 못뽑기가 일어났는데 이 안쪽이랑 뭔가 지금 걸려가지고 CPU가 안 뽑혀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지금 요 모퉁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얘네들이랑 다르죠?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휜 거예요. 이게 지금 안쪽에서 요 부분이 이 안쪽에서 잡혀가지고 여기 부분이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빼기는 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 제껴가지고 드러내면 이 안에가 다 X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볼게요.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? 이 안쪽 부분을 보시면 요런 부분, 이런 부분 원래 정상적이면 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손상이 간 거죠. 이거는 못 살려요. 이거는 그 제조사로 보내가지고 여기 교체해야 됩니다. 요 부분 휜 거를 저희가 얘네들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보면 얘는 다 누워 있잖아요. 옆에서 봤을 때 보이시죠? 다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누워 있잖아요. 얘네들이 쭉 얘네들을 저희가 다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. 이거 갈아야 돼요.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요거는 제조사 쪽으로 통해서 교환 받아가지고 다시 재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. 이쪽도 다 끝에가 조금씩 다 휘었네. 오늘은 다행히도 이 한쪽 열 자체가 이렇게 3열, 4열 정도가 길게 이렇게 다 휘어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편했어요. 이 작업하기가 뭐 뜨문뜨문 이렇게 휘어지면 작업하기가 더 힘든데 한 열로다가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기면 걔네들은 그냥 칼 뒤로 대가지고 이제 피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웠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이 안 보이죠?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죠?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만 되면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져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. 다 지금 누가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? 요거 때문에 요게 문제입니다. 요거 메인보드 일단 교체 작업을 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일단 다 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들어가고 이상이 없네요. 이 CPU 핀 휜 거를 못뽑기 된 것들을 핀을 피잖아요. 핀 상태에서 꽂았을 때 그냥 잘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닫아가지고 바로 연결하시지 마시고요.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. 요거를 닫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CPU가 정상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해야지 돼서 손이 좀 가는 작업입니다. 이렇게 메모리부터 장착을 해야 되겠죠. 이 쿨러가 양쪽으로 팬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2팬이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인데요.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았을 때 얘가 이렇게 밑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짐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달았을 때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CPU 이쪽이 뜨는 거예요.
인텔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. 이 테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. 근데 AMD 제품들은 이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힘 줘가지고 잡아 빼면 그냥 뽑혀버리거든요. 얘가. 그래서 이제 못뽑기가 많이 되는 건데, 왜 제가 그때 AMD 그 뭐 간담인지 뭐 본사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요거 왜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했었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. 도대체 이게 no. 어렵나? 뭐 특허나 no.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요것만 잡아주면 이런 증상들이 훨씬 줄어들 텐데 왜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하고 나사를 뚫을 거예요. 모듈 케이블까지 다 연결이 됐고요.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? 다시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답이 나오니까요.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다 정상적으로 장착을 했고요. 파워만 올려서 켜볼게요.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? 보고 나서 이제 뒤편에 선정리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. 모니터는 정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모니터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윈도우로 부팅이 됐네요. CPU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. 이렇게 해서 고객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상입니다.